배우 곽도원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촬영 당시 배우 최민식과의 에피소드를 전한다. 11일 CJENM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인생 술집에는 영화 강철비에 출연한 곽도원과 박은혜, 안민아가 게스트로 등장한다. 최근 녹화에서 곽도원은 자신의 이름을 날린 범죄와의 전쟁 촬영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 첫 촬영을 마친 후 잔뜩 긴장하고 있던 그에게 최민식이 다가와 잘 봤다. 많이 배웠다고 격려해 줬다는 것. 또 곽도원은 민식이 형이 나에게 맞는 장면을 촬영할 때 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때릴 곳을 코치해 줬다며 걱정하지 말고 세게 발로 차라고 해주셨다며 훈훈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어 곽도원은 데뷔 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무작정 충무로로 상경했다. 일이 없어서 1년 반 동안 온라인 사이트에 매일 프로필을 게시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무명 시절을 떠올렸다. 이후 출연하게 된 2편의 단편 영화가 그해 연말 TV에 방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고 전했다.